내 얘기를 좀만 들었으면 좋겠어. 이번엔 다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정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식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엄마였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자식 먼저 챙기고. 전 고민이 아닙니다. 아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 아니다. 아니다. 자, 바로 이사연이 따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또 많이 눌러주시네요. 5, 4, 3, 2, 1. 그만. 아, 우리 어머님 마지막으로 그 따님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딸 곽승은 엄마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니까 또 어디 딴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야구 보고 운동장 가고 하는 거니까 나 진짜 너네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거든. 내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자, 과연 150표 중에서 몇 표가 나왔을지. 지금 현재 이름이 모여가 136표입니다. 그렇죠. 자, 결과 보여주세요. 아니, 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연은 제목이 여왕이에요. 예.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식탐의 여왕. 식탐의 여왕. 20대 남자분이 보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순혜 씨 미안해요. 왜 혼자 난리예요? 저희 아무 말도 안 해요. 난리야. 우리 가만히 그 목소리에 내가 소름끼치게 놀라겠어요. 편하게 할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겐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영자 누나랑 굉장히 닮았어요. 외모가요? 아니요. 영자 누나의 무시무시한 식탐을 닮았습니다. 갈비나 삼겹살을 든든하게 먹고도 30분이 지나면 나 라면 먹고 싶다. 라면을 끓여 먹고 또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 햄버거 먹자. 치킨도 한 마리 먹을래. 그리고 30분 후에 보쌈 시킬까? 족발 시킬까? 그냥 둘 다 시켜, 오빠. 너무 센데요? 새로운 메뉴를 고르고요. 이젠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아까 사온 과자는 어딨어? 맛있겠다. 젖먹이 신생아처럼 30분마다 끊임없이 뭔가를 먹어댑니다. 와, 30분마다? 이렇게 대단한 식탐을 자랑하는 여자친구의 몸매는요? 몸매는? 키는 163. 3. 몸무게는? 체중은? 200. 여기 밝혀요? 어떻게 밝혀요? 195. 여자친구 톱나요? 아니, 이게 뭐가. 살이 안 찐 체질 아닐까? 그 주인공도 이렇게 보는데, 그럴 만한 주인공이 지금 안 보여요. 그 세무사 빼고, 세무사 빼고. 세무사. 저분은 여친은 아니겠죠? 예. 저분이 놀라지 마세요. 저분이 여자면 큰일 나죠. 키는 163. 체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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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kg! 오! 아니, 그렇게 먹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안 보여요, 지금 그 여자친구라고. 우리가 유치할 만한 무슨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탁월한 소화 능력을 갖고. 제 여자친구는요, 식탐도 엄청나지만, 이빗도 엄청 짧아요. 아, 먹고 싶어 살짝 먹고 마는구나. 라면도 한 부젓가락. 아, 바람기는 햄버거도, 거네. 햄버거도 한 입, 두 입. 치킨도 한 조각, 두 조각. 떡볶이 한두 개. 이게 끝입니다. 그 음식 다 남아도 어떡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놓고 이따위로 죄다 남깁니다. 응? 이렇게 먹다 남기고 하는 식비로만요. 한 달에 얼만 줄 아세요? 120만 원. 와우. 식비만 120만 원이요. 120이면은 양말을 몇 포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못해도 이달에 10만 원인데 한 4, 5년 해야지. 1년 뒤집어야지.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음식들이라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여친이 남긴 음식들 다 먹어보니까요. 쟨 놀라지 마세요. 4개월 만에 얼마나 쪘는 줄 아세요? 남자가 쪘구나. 네,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무려 15kg 쪘습니다. 바지는 허리가 안 채워지고요. 티셔츠는 절부 쫄띠가 됐어요.
야, 욕심 좀 그만 내.